전국 최대 단감 생산지 경남에서 탄저병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뒤늦게 찾아온 탄저병으로 수확기를 맞은 농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을 폭로한 강혜경 씨가 23일 조사를 받기 위해 창원지방검찰청에 출석했습니다. 강 씨는 대한민국 검사를 믿는다며 성실히 조사받겠다고 말했습니다. 거창의 동서남북 산림 관광벨트의 마지막 퍼즐, 산림 레포츠파크가 문을 열었습니다. 거창 항로화 힐링랜드와 수승대 출렁다리, 창포원과 가막산 별바람 언덕 등과 함께 이른바 산림 관광벨트가 모두 구축됐습니다. 세찬 가을비가 내린 이후 경남 지역은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경남 날씨 전망, 이슈앤피플에서 들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 뉴스입니다. 전국 최대 단감 생산지인 경남에서 과일을 썩게 만드는 탄저병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례적으로 10월이 넘어 탄저병이 확산되고 있는데 수확기를 맞은 농가마다 비상이 걸렸습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창원시 동읍의 한 단감 농장. 나무에 달린 단감에 검은 반점들이 눈에 띕니다. 곰팡이 병의 일종인 탄저병에 걸린 겁니다. 탄저병은 작은 반점에서 시작해 일주일만 지나도 과일 전체가 썩어버립니다. 올해는 이례적으로 10월에도 탄저병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염성이 강하다 보니 농가들이 단감 수확을 앞당기고 있는데 출하가 몰리면서 가격도 크게 떨어졌습니다. 지난 22일 기준 S사이즈 10kg 한 상자 평균 도매 가격은 지난해 절반 수준인 만 원대입니다. 낙엽이 떨어지고 홍시가 되고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빨리 수확을 해갖고 일부라도 농민 입장에서는 이게 수확을 해서 수입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출하가 되기 때문에 그런 품질이 떨어진 제품이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게 농민들한테는 제일 큰 피해예요. 창원뿐만 아니라 김해, 진주 등 도내 단감 재배 농가 14% 정도가 탄저병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여기다 잎의 색이 변하며 낙엽이 일찍 떨어지는 둥근 무늬 낙엽병과 강한 햇살이 열매를 태우는 햇빛 대임도 농가에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경남도는 피해 농가 현장 조사를 통해 탄저병 확산 원인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8월까지는 피해가 좀 없어서 탄저병 확산이 소강 상태로 판단이 됐는데 9월 20일경 시작된 폭우와 이제 10월 잦은 강우로 인해서 탄저병 확산이 또 다시 시작된 것 같고 최근에는 또 10월 달에 25도를 넘는 낮 기온으로 인해서 좀 더 퍼지게 된 것 같습니다. 예상치 못한 시기에 찾아온 탄저병 피해로 소확의 기쁨을 누려야 할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거창의 동서남북 산림 관광벨트의 마지막 퍼즐인 산림 레포츠파크가 문을 열었습니다. 거창 항로화 힐링랜드와 수승대 출렁다리, 창포원과 가막산 별바람 언덕 등과 함께 산림 관광벨트가 모두 구축된 건데요. 지난 10년간 우여곡절 끝에 완성된 산림 레포츠파크를 전주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자욱한 안개 속에 희미하게 드러나는 큰 섬 모형. 마치 베트남의 관광 명소인 바나일 골든브릿지를 연상케 합니다. 해외에 나와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이곳, 거창군 산림 레포츠파크 트리탑입니다. 주변 경관과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을 만들어내고 관광객들은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남깁니다. 주위에 산이 둘러싸여 있어서 너무 좋고 저 앞에 저수지도 환하게 보이고 가슴이 탁 튀는 것 같아요. 또 이 손도 좀 특징이 있고. 랜드마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정말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 오셔가지고 정말 그 삶의 쉼을 쉬어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거창군 산림 관광벨트의 마지막 퍼즐인 거창 산림 레포츠파크가 22일 문을 열었습니다. 시속 12km의 짜릿함을 느낄 수 있는 짚라인과 난이도별로 나눠진 등반 체험 시설 등 레포츠 시설을 비롯해 알파벳 A자 형태의 숲속의 집과 산림 휴양관 등 숙박 시설까지 갖췄습니다. 예산 문제와 토지 보상, 운영사 선정 등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지난 2014년 시작된 사업은 10년 만에 결실을 맺게 됐습니다. 거창군은 지역의 다양한 관광 자원을 활용해 내년 산림 휴양 관광객 200만 명을 유치한다는 목표입니다. 우리 거창군의 동서남북 산림 관광 벨트가 완성되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외부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거창을 찾아와서 생활인구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거창 산림 레포츠파크는 올해 말까지 시범 운영을 거친 뒤 내년 3월쯤 정식 개장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현입니다. 경남은 물론 전국적으로 연일 세찬 가을비가 내렸습니다. 앞으로 일교차도 더욱 커지고 기온도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날씨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지방기상청 이선빈 예보관 연결돼 있습니다. 네, 예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 며칠 여름 폭우처럼 요란한 가을비가 쭉 내렸었는데요. 최근에 경남 지역에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린 이유가 있을까요? 최근 경남 지역에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21일부터 22일까지 거제에 142.1mm, 남해에 139.2mm, 통영에는 134.1mm의 비가 내릴 정도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남서쪽에서 저기압이 접근함과 동시에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유입되는 남풍계열 하층제트의 영향까지 더해져 많은 비를 내렸는데요. 23일에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흐리다가 맑아지는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비가 오고 나서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일교차도 커서 춥다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요즘 기온 경향이 좀 어떻습니까? 네, 10월이 되면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으로 큰 모습을 보였는데요. 최근에는 비구름대가 햇빛을 막으며 낮 기온이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으며 24일에는 북쪽에 찬 공기가 남아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전체적으로 기온이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4일 아침 최저 기온이 23일보다 5도에서 10도 내외로 떨어져 급격한 기온 변화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온 변화로 인한 면역력 저하 등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비가 올수록 또 가을이 짧아지는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끝으로 비 소식도 없는지 경남 지역 날씨 전망 한번 짚어주시죠. 이번 주말 경상남도 지역의 경우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그리고 28일 월요일 오전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주변 기압계 흐름이 매우 유동적이라 예보가 변경될 가능성이 높겠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최신 기상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연일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감기 다들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지방기상청 이선빈 예보관과 함께했습니다.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를 폭로한 강혜경 씨가 23일 조사를 받기 위해 창원지방검찰청에 출석했습니다. 강 씨의 검찰 소환 조사는 이날이 다섯 번째입니다. 앞서 지난주 창원지검은 대검찰청과 부산지방검찰청 소속 검사 각 한 명씩을 파견받았습니다. 모두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 수사 전문검사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수사팀 보강 이후 이날이 첫 소환 일정입니다. 현재 검찰은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 사이의 금전 거래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강 씨는 명 씨가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 부소장으로 일하다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와 보좌관을 지냈습니다. 국정감사에 출석한 강 씨는
지난 대선에 명 씨가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 여론조사를 해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이 2022년 창원시 의창구 보궐선거 공천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사 성실하게 잘 받고 오겠습니다. 저희 그 대한민국 검사님들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진실 꼭 밝혀주실 거라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창원 제2국가산단 선정에 명태균 씨가 개입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창원시가 입장을 내놨습니다. 시는 입장문을 통해 국가산단 선정 과정에서 민간인이 개입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닌 개인의 일방적인 발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의혹 제기는 국가산단 기본 구상부터 제안서 발표까지 모든 절차에 직접 참여한 창원시의 노력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양산시가 지방 소멸에 대응하고 도시의 색을 입힐 하반기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양산 방문의 해 추진의 중심이 될 문화관광체육국이 신설되고 웅상보건소가 승격되는 등 1국 1직속기관 5개 팀이 증가합니다. 이에 따라 정원도 28명이 늘어 1,397명으로 증가하고 6급 13명, 7급 5명의 승진도 진행됩니다. 나동현 양산시장은 생활인구 증가와 관광도시의 인프라를 갖추는 데 조직 개편에 역점을 뒀다며 시민기대에 부응하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반기 조직 개편은 내년 1월 중 시행됩니다. 팔만대장경의 역사와 기록문화의 중요성을 알리는 2024 대장경 기록문화축제에 막이 올랐습니다. 합천 대장경 테마파크에서 23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는 다양한 공연과 체험, 전시, 부대 행사가 진행됩니다. 특히 대장경 테마파크 기록문화관에서는 팔만대장경 이운 행렬이 입체적으로 전시돼 몰입감을 선사하고 소원풍등을 날리는 체험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선조들의 지혜와 기록문화유산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는 팔만대장경 기록문화축제에 많은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제10회 경상남도지사배 전국 파크골프대회가 23일 창원 대산 드림파크 골프장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박안수 경남도지사와 최학범 경남도의회 의장, 홍남표 창원시장 등 7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경기는 참가한 동호인 모두 동시에 티샷을 하는 경기 방식인 샷건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한편 올해 10번째 개최지인 창원 대산 드림파크 골프장은 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구장으로 18만 파크골프 동호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부산대학교가 대학 설립 초창기의 건학 정신과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교내 박물관을 대대적으로 보수해 28일 재개관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대 박물관은 이번 재개관을 기념해 박물관 개관 60주년 기념특별전, 명품 수장고를 나서다와 전시실 전면 개편에 따른 상설전, 문화유산 기억을 되살리다 등 전시 행사를 진행합니다. 부산대 박물관은 1955년 한국전쟁 직후 건립됐지만 부산 관제청 창고에 소개되어 있던 국립중앙박물관의 중요 문화유산 18,833점의 국보 피난처로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후 1964년 5월 정식 개관해 올해 60주년을 맞았습니다. 오는 11월 1일 부산 근현대 역사관에서 특별 기획전과 연계한 학술 세미나가 열립니다. 이번 학술 세미나는 역사관의 특별 기획전 동백 아가씨와 연계해 대중가요로 만나는 부산 지역사를 주제로 대중음악 연구자들의 주제 발표와 토론 등이 이어집니다. 학술 세미나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무료로 참가할 수 있으며 부산 근현대 역사관 홈페이지에서 참가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